자, 비트 캡슐과 GI 옵션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상당히 또 재미가 있을 그런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지난 경기를 졌기 때문에 네. 약간 이번 경기는 반드시 또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뭐 이번 경기, 이번에도 역시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 자, 뭐 KXO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홍보대사로 가수 청아 씨가 네. 네,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죠. 오늘 오실 줄 알고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네,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기대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안 온다고 합니다. 네. 자, 비트캐슐 최영현, 김상훈, 박래윤, 김영진, 박관윤 그리고 GI옵션 양준영, 한정철, 조이태, 조윤찬, 이승훈 선수가 있습니다. 자, 양 팀 다 뭐 압도적으로 높이를 자랑한 선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상훈 선수와 조이태 선수의 높이 대결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뭐 김상훈 선수의 뭐 전 경기 수비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힘을 또 보여줬어요. 그렇죠. 하지만 리바운드라든지 수비라든지 전적으로 좀 김상훈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또 승리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또 농구 대회가 열린다는 거 정말 기분이 좋은데 손대범 해설위원은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이런 날씨라면 한 20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네. 걱정했던 것에 비해 선선하면서 그렇죠. 좀 경기를 보기 편한 것 같고요. 또 선수들도 역시 좀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날씨가 내일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은 예. 정말로 이 사방에 정말 더 많은 관중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들거든요. 이곳 가든 파이브 건물 안에서도 구경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다들 안전 수칙 잘 지켜가면서 자, 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무사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투어가 열리고 있는 이곳 스파 가든 파이브에서는 뭐 약 10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뭐 코로나19에 대한 뭐 마스크 그리고 선수 그런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선수들 일단 경기 시작에 앞서서 몸을 풀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뭐 체력 전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경기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요. 네. 약간 지친 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라든지 그런 타이밍도 잘 가져가야겠고요. 자, 그리고 뭐 저희가 경기 중계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명이 막 켜지고 있는데 선수들에게 큰 영향은 안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은 조명보다는 이 바람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웬만하면 저 체육관에서는 오픈에서 다 넣던 선수들도 지금 바람에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지 또 고민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비트 캡슐과 그리고 검정색 유니폼의 GI 옵션 양팀 선수들 모두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공격권 GI 옵션 양준영 외곽. 아, 빨라요. 자, 김상훈 선수를 아하. 네. 네. 자,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하죠. 조이태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줬고요. 네. 에어볼. 자, 마찬가지로 비트캡슐은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리바운드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 장면에서 김상훈 선수를 완벽하게 제쳐냈던 양준영이었는데 조금 실수가 있었고요. 외곽 빗 맞고 나왔습니다. 박내윤. 빙글 돌면서 안쪽 투이 김상훈. 자, 패스 매끄럽지 못했어요. 네,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오, 네. 아, 좋았어요. 자, 멋지 플레이 조윤찬. 박내윤. 자, 김상훈에게 김상훈. 안 들어갔습니다. 자, 외곽으로 나오는 GI 옵션. 자, 조이태가 이어받았고요. 아하, 아, 패스했어요. 네, 차라리 지금 그냥 바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자, 박내윤이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파울을 가져왔고요. 자, 득점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점수는 자, 0대2로 GI 옵션이 두 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박내윤. 아, 지금 네. 네. 두 팀 모두 조금 호흡이 맞지 않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흐름이 끊기고 있거든요, 패스가. 네.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박내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조금 짧았고요.
자, 안쪽 이승훈 돌면서 던집니다. 자, 이승훈 선수가 원래 2대2에 좀 능한 선수인데 네. 자, 김상훈 선수 힘에 좀 밀리면서 좀 득점에 실패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에서 역시나 김상훈 선수가 굉장히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리바운드 김상훈. 외곽 시도. 자, 거의 지금 김상훈 선수가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자, 혼자 저렇게 경기 내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누군가 좀 거들어주면서 또 리바운드 가담도 해줘야 되고요. 일단 또 메이드가 된다면 또 없던 힘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격도 또 원활하게 잘 마무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비트 캡슐의 공격권으로 이어지는데 뭔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는 심판이고요. 자, GI 옵션 같은 경우는 이승훈 선수가 뭐 스크린도 잘하지만 2대2에서 연결 동작이 좋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박내윤. 자, 우선 크로스오버 피해냈고요. 왼손 레이어 불발됐습니다. 아, 자, 이번에도 김상훈 네. 선수가 네. 하지만 샤클락이 쫓기면서 굉장히 급하게 던졌던 박내윤. 자, 좋았어요. 이승훈. 네. 자, 바로 손대범 해설위원이 이런 플레이를 원하신 거죠. 그렇죠. 연계 플레이가 나오면은 서로 힘도 덜 들고요. 네. 또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죠. 어허! 자,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자, 최영현의 외곽이 터졌습니다. 양준영. 그리고 최영현 선수의 파울. 자, 멋진 노루 패스가 나왔었죠. 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우선 파울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죠. 네. 자, 초반에 한번 시도했다가 잘 안 됐던 공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내윤 외곽 불발. 다시 오른쪽 코너. 반 패스. 아, 좋았어요. 리버스 레이어. 아, 마무리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양준영 빠르게 조이태 골밑. 자, 우선 밖으로 양준영 오픈 찬스 던집니다. 외곽 깔끔합니다. 네. 자, 오픈에서는 백발백중이죠. 네. 자, 곧바로 최영현 선수도 시도를 해봤는데 불발됐습니다. 양준영. 오호! 양준영! 아, 좋아요. 네. 그러면서 템포가 정말 빨라졌어요. 자, 박내윤 선수의 메이드는 조금 아쉽고요. 김상훈이 마무리했습니다. 김상훈 선수가 마무리해주네요. 네. 양준영. 자, 양준영 선수가 아주 인내심 있게 끝까지 들어가서 네. 패스를 내줬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요. 박내윤 외가. 네. 자, 본인이 들어갈 걸 확신하고 있었죠. 자, 상당히 이번 경기에서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자, 조금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자, 양준영 선수와 박내윤 선수 간의 이 대결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자, 외곽에서 나왔던 장면이었고요. 아, 재간둥이들이었어요. 네. 정말 이 3x3의 묘미들을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태 패스 연결됐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오른쪽 불발. 골밑. 자, 패스 왔어요. 자,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이 박내윤 선수가 충돌 이후에 조금 쓰러져 있었고요. 박내윤. 오호! 자, 좋았어요. 야, 네. 네. 자, 정말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그런 장면들이 네.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태 선수를 반응시킬 때까지 끝까지 들어가서 네. 저 패스를 잘 건네줬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자, 하지만 패스의 세기가 조금 강했었는데 끝까지 집중력 있게 잡아주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휘슬이 크게 울렸는데 자, 비트 캡슐이 현재 팀파울이 3개. 자, 이 장면에서 이 패스 장면이었죠. 네. 스탑 점퍼. 아, 좋았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역시나 박빙으로 이어지면서 점수는 8대 8. 노로 패스 골밑 해결합니다. 야, 조이태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또 합을 또 이렇게 맞추네요. 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박관윤. 자, 김상훈 핸드오프. 박관윤 던집니다. 오, 깔끔한데요. 조윤찬 그리고 외곽 오 들어갔어요. 자, 외곽 자. 슛을 상당히 여유롭게 성공시켰던 조이태. 194cm의 조윤태
조이태 넣어주면은 대단한 네. 거죠. 다시 한번 조이태. 이번에 왼손 레이어. 조이태의 동무대입니다. 네, 내외곽을. 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휘 선수가 괜히 프로에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네.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죠. 그렇죠. 아, 박관윤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자, 이렇게 신장이 큰 선수가 내 외곽에서 자유롭게 넘나든다면은 이 매치업하는 상대 입장에서 거의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작전 타임. 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최영현 선수. 자, 경기간에 텀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지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로가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점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또 공격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남은 시간은 5분. 자, 김상훈 선수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자, 지하이 옵션이 좀 더 거칠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어요. 네. 나이가 좀 더 젊고 체력이 많거든요. 조이태 핸드오프. 자, 오른쪽 외곽. 자, 직접 끝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자,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 지금 가져왔어요. 살려냈어요. 자, 골밑. 자, 김상훈 선수의 수비가 좋았네요. 네, 수비 좋았고요. 자, 하지만 공 뺏기지 않고 또 잘 갖고 나와줬습니다. 네. 자, 외곽 양준영. 아, 지금은 네, 네. 타이밍을 뺏겼어요. 그리고 김상훈. 김상훈! 자, 블락슛 네, 이후에 뭐 본인의 외곽슛. 팀의 마트형답게 네. 마무리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준영이 던집니다. 양준영까지. 양준영도 대단하네요. 네. 자, 외곽슛은 외곽슛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박내윤. 김상훈. 이번에도 던졌는데요. 짧았습니다. 자, B코트 다음 경기 아프리카 프리스와 하늘 내리는 이제 하늘 내리는 그와 네, 아프리카 프리스 경기 앞선 상황에서 붙였어요. 네. 자, A코트 다음 경기 지수야와 CHC. 아, 김상훈 선수의 이득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또 대갚아줬던 네. 양준 선수죠. 뭐 하지만 김상훈 선수의 외곽슛이 4점짜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본인이 수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외곽슛을 막아줬거든요. 자, 골밑에서 해결했습니다. 이승훈. 박내윤. 자, 거친 몸싸움. 그리고 정면에서 깔끔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최영현의 득점. 자, 양준영. 아, 패스가 네, 좋지 않았어요. 오, 대단하네요. 네. 자, 순식간에 동점입니다. 네, 거침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15대 15. 자, 이번에는 불발. 왼쪽 코너 박내윤. 박내윤! 아, 물 올랐어요. 네. 불이 붙었습니다. 자, 외곽 수비에 좀 더 철저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형제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박내윤 선수, 박내윤 선수. 아, 또 굉장하네요. 또 저런 외곽이 있기 때문에 또 김상훈 선수가 더 든든하게 인사이드 버텨주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시도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시도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킨 박내윤. 점수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골밑. 그렇죠. 해결.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네. 마음이 좋았습니다. 다시 박내윤. 자, 리바운드 이후에 네. 자, 해결을 지어줬습니다. 양준영. 그리고 파울 선언. 자, 김상훈 선수가 굉장히 거친 숨을 그렇죠. 몰아쉬고 있고요. 지금 팀의 마트형인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고요. 네. 또 활동량 역시 뭐 골밑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까지 출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네. 현재 점수는 17대 17. 팀 파울은 비트캡슐이 4개, GI 옵션이 2개. 아, 점수가 조금 정적이 됐어요. 17대 15. 자, 잠깐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적인 상황에서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전광판에서 우선 네, 점수가 계속 네, 바뀌고 스코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표기되고 있죠. 네, 또 뒤에서 다음 선수들도 계속해서 경기 대기하고 있고요. 네. 자, 하지만 이 뭐 비트 캡슐과 GI 옵션 경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거의 가뭄의 단비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본부석에서 최영현 선수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스코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 점수는 다시 17대 15로 정정이 됐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양 팀의 경기가 현재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휴식도 휴식인데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고 나서 집중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또 2분 40초 비트캡슐 입장에서는 뭐 4점만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요. 네. 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비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김상훈 선수가 이렇게 휴식을 가져간다. 아, GI 옵션으로서는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제 손대범 해설위원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 자, 경기 시작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본부석에 문의를 해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뭐 선수들 득점 상황에서 점수가 잘못 올라갔거나 네, 슛 이력을 다시 한번 좀 읊어보면서 네. 또 점수를 다시 맞춰보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됐네요. 18대 17로 좀 조정이 됐는데 자, 아직 확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약간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어폰을 끼면서 서로 네.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잘 들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야외이고 또 경기 소리라든지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라든지 그게 그렇죠. 복합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약간 좀 오기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다시 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가든 파이브 상당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꼭대기라고 해야 할까요? 조명이 켜지고 있고요. 네. 자, 심판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의 모습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네요. 네. 아, 카메라가 저기 있었군요. 네. 계속 찾아봤는데. 아, 여기였군요. 네, 잘못 봤네요. 자, 2점 슛이 들어갔던 게 약간 1점으로 표기된다든지 아, 약간 수신호에서 해동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좀 바로 잡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심판들도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로서는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뭐 조금씩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20 KXO 서울 투어 및 리그 1라운드 경기는 지금 현재 송파 가든 파이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경기가 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뭐 날씨는 해가 모두 졌습니다. 네. 조명이 다행히 좋아가지고 예. 또 경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휴식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 몸이 식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좀 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휴식을 갑작스럽게 취해갔을 때 또 몸이 굳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정리가 됐네요. 아, 18대 16으로 네, 비트 캡슐이 두 점차 앞서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슛 이력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 점수를 다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중계방송을 보내드리는 곳은 A코트인데 바로 옆에 B코트에서 하늘 내린 인재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 역시 또 메인 이벤트 중 하나로 각광을 받았던 경기인데요. 네.
자, 우선 옆쪽에 B코트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8대4 넉점 차로 앞서고 있네요. 8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한지혁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김동우 선수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하늘내리 인재를 잡는다면 은 네. 이번 대회 최고의 또 이변으로 기억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자, 스코어는 18대16 고정이 됐고요. 아하, 자, 네. 마지막에 블락슛에 막혔습니다. 김상훈 핸드오프 박내윤 오른쪽 선택 박관윤 피해냈습니다. 박관윤 오른쪽 레이어 잘 들어왔어요. 네. 네. 양준영 자 그리고 뭐 안쪽에서 네 경기 전 경고가 있었어요. 예. 자 수비가 일찍 반응하다 보니까 길을 열어준 셈이 됐고요. 자 마무리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대16 조이태 아하, 뼈 아픈 실책이에요. 네. 자, 그만큼 또 김상훈 선수도 잘 따라가면서 몸으로 잘 버텨줬고요. 자, 우선 상당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뒤에 재개된 경기 흐름은 비트캡슐에게 있습니다. 박관윤, 오 적극적인 수비 양준영. 자, 돌아섰습니다. 박관윤, 자 블락에 막혔습니다. 양준영. 양준영 아 마무리 좋았어요. 네. 자, 좀 전에 실수를 또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울 선언. 자, 현재 뭐 두 점 차. 아직은 결과를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 캡슐은 2점만 더 넣으면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비트 캡슐의 외곽 슛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곽에는 또 박내윤 선수가 있는데요. 박내윤. 네. 에어볼입니다. 자, 크게 한 방 노려봤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곧바로 경기를 끝내겠다. 네. 네. 한번 선택을 해봤던 박내윤. 자, GIO 옵션의 공격. 조이태 핸드오프 조윤찬 조윤찬 외곽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김상훈 박내윤 어렵게 잡아냈고요. 외곽 던졌습니다. 자 끝내네요. 네 결국에 이 경기를 최영현 선수가 끝냈습니다. 아, 오늘 최영현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외곽을 넣어주면서 네. 뭐, 팀 승리를 또 견인했습니다. 자, 이 선수가 팀의 막내인데요. 오늘 막내답게 팀이 필요할 때마다 형님들을 거들면서 네. 기중한 승리를 안기네요. 사실 막내들한테 가장 크게 바라는 점은 바로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기죽지 않고 중요할 때마다 점수를 벌려준 덕분에 네. 비트캡슐이 또 소중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캡슐이 GI 옵션을 상대로 오늘 이번 대회에서 첫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 기분 좋은 승리, 셔다 승리로 끝냈습니다. 최영현 선수의 마지막 석점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 팀 다 뭐 압도적인 높이를 자랑한 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빨라요. 자, 김상훈 선수를 아하! 네. 네, 자,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올 뻔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오, 네. 아, 좋았어요. 자, 멋지 플레이 조윤찬, 박내윤. 자, 좋았어요. 이승훈. 네. 자, 바로 손대범 해설위원이 이런 플레이 연계 플레이가 나오면은 서로 힘도 덜 들고요. 네. 또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죠. 어허. 자, 이번에 들어갔어요. 다시 오른쪽 코너. 반 패스. 아, 좋았어요. 리버스 레이어. 아, 마무리. 자, 우선 밖으로 양준영 오픈 찬스 던집니다. 외곽 깔끔합니다. 네. 자, 해봤는데. 불발됐습니다. 양준영. 오호! 양준영가 충돌 이후에 조금 쓰러져 있었고요. 박내윤. 오호! 자, 좋았죠. 네. 또 역시나 박빙으로 이어지면서 점수는 8대 8. 노로 패스 골 및 해결합니다. 야, 조윤찬. 그리고 외곽 헤밍을 뺏겼어요. 그리고 김상훈. 김상훈답게 네. 마무리 잘해 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준영이 던집니다. 양준영 패스가 네, 좋지 않았어요. 박내윤 대단하네요. 네. 자, 자 이번에는 불발 왼쪽 코너 박내윤. 박내윤 아, 물 올랐어요. 오른쪽 선택 박관윤 피해냈습니다. 박관윤 오른쪽 레이어 잘 들어왔어요. 네. 네. 양준영. 양준영 아 마무리 좋았어요. 네. 박내윤 어렵게 잡아냈고요. 외곽 던졌습니다. 자 끝내네요. 네 결국에 이 경기를 최영현 선수가 끝냈습니다. 아, 오늘 최영현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외곽을 넣어주면서
팀 승리를 또 견인했습니다. 자, 이 선수가 팀의 막내인데요. 오늘 막내다.